심사사님 지도 지금 괜찮을까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수석 대변인 정우진입니다. 방금 전 끝난 정의당 6기 제4차 전국위원회 주요 결과를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6기 제4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전국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습을 위한 향후 대책과 4.7 재보궐선거 방침 변경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6기 4차 전국위원회는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응과 대표 및 대표 직무대행 거리 상황 등을 고려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당대표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은미 원내대표가 맡으며 위원 임명은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일임하되 충분한 의견을 거쳐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방침 변경의 건과 관련해 첫째, 당내 선출선거 일정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선거 방침과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이를 통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재논의 결정키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의당 창당 및 1기 선출 선거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한 선거 일정 등은 당 사태 후속 대책과 관련 일정을 고려해 전국위가 재논의 결정키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며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한치의 소홀함 없이 수습과 대책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속에 거듭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죄송한데 마지막에 한 분만. 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며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한치의 소홀함 없이 수습과 대책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속에 거듭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